안녕하세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 있는 벨로바지입니다. 오늘은 시마노 앞트레일러 세팅 강좌에 이어 뒷트레일러 세팅 강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뒷트레일러를 세팅하기 전에 무조건 꼭 해줘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정비에 고조 할아버지가 오셔도 절대 세팅할 수 없는 행어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행어란 말 그대로 트레일러가 매달려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트레일러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이 트레일러 행어는 프레임 모델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행어는 자전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소재가 크롬홀리나 하이텐강, 티타늄의 경우는 프레임 소재와 동일한 소재로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이나 카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연질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연질! 약하다는 거죠. 자전거 중에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레일러 행어 부분인데요. 트레일러 기어 변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연질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바로 제일 비싼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바닥에 부딪히는 부분은 크게 레버의 끝부분이나 핸들바, 페달, QR, 그리고 뒷변속기 정도입니다. 뭐 물론 재수가 없으면 뭐 안장도 부딪히고요. 프레임도 상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이런 카본이나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행어가 똑같은 소재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넘어져서 트레일러가 꽝 부딪혔을 때 카본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휘는 게 아니고 부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가장 비싼 프레임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행어는 연질의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부러져도 간단하게 행어만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행어는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휘었을 경우에는 교정기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휘어졌을 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 내리기 어렵고요. 얼마나 숙련되게 작업하느냐,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휘어도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작업 전에 미리 여분의 행어를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어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바퀴를 QR을 풀러서 바퀴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 주시고요. 기어는 앞 작은 거, 뒤 작은 거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전거를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뒤에서 확인을 합니다. 코그, 가이드 풀리, 텐션 풀리 이 세 개의 점에 가상선을 그리고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행어가 휘었는지 트레일러의 풀리 케이지가 휘었는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건 케이지와 트레일러가 고정되어 있는 요 면의 평행 가상선을 보셔야 되는데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행어가 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차 같은 걸로 대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행어가 휘어 있다면 이게 케이지, 트레일러 케이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틀어져 있겠죠? 여기 스프라켓 원포인트를 직선으로 잡고 트레일러 케이지를 봤을 때 상단 분리와 하단 분리가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거나, 근데 대부분은 밖에서 힘을 받으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휘어져 있겠죠? 케이지가? 또는 분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풀리가 살짝 옆면이 보인다거나 직선인데 풀리의 옆면이 살짝 보인다거나 이러면 행어가 휜 겁니다. 이렇게 행어가 휘었다면 행어 교정하기 전에 우선은 기준이 되는 바퀴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바퀴가 너무 많이 심하게 휘어 있다면 바퀴 교정부터 한 다음에 행어 교정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어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를 제거할 수 있는 5mm 육각렌치 가 필요하고요. 트레일러 행어 얼라인먼트 게이지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한 파크트레이 DH2 행어 교정 공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사용하실 거면 꼭 파크툴 거 아니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생긴 교정기가 있으면
뭐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정하기 위해서 드레일러를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장갑을 꼭 끼시고요. 드레일러 체인하고 막 만져야 되니까 제거를 합니다. 이 모델은 여기 지금 케이블이 너무 짧아가지고 드레일러가 벗겨지질 않네요. 여기 케이블 길면 드레일러가 뭉치가 이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직접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드레일러 케이블 때문에 드레일러가 옆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케이블을 풀도록 할게요. 잘 매달아 놓습니다. 행어 교정 공구를 행어 쪽에 드레일러 장착되는 곳에 조이실 건데요. 교정 공구를 장착을 합니다. 장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기어를 다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행어 교정 공구가 나와서 잘못하면 이 체인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교정 공구가 체인을 맞물려서 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체인 공구가 체인을 민다면 체인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시켜주세요. 교정하는 방법은 쉽게 네 군데를 체크해서 교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아래를 먼저 맞추고 좌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위아래를 확인하고 맞았으면 다시 한번 좌우 위아래를 모두 맞춰야 됩니다. 이 교정 공구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제 행어에 교정을 시켜주고 봉을 쭉 내려가면 핀이 이렇게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좌우로 움직이는 핀이 있고 여기에 고무 링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밑으로 내려서 핀을 프레임 림 표면 브레이크 잡핀을 림 표면 끝부분에 데일 때까지 살살 밀어줍니다.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닿는 부분에 체크하기 위해서 고무링을 안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밀었다가 고무링 밀려날 때까지 림 표면에 붙을 때까지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군데에 표시가 되는 거죠. 빼서 위로 들리는 겁니다. 들어서 위쪽 방향으로 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 핀을 또 살살 미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새 거 아니고 샘플 빌려온 건데 해가 너무 많이 밀려있네. 자 여기에 포인트 아까 검은색 포인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위로 올려서 살살 밀어보는데 아까 표시된 고무가 멈춘 곳에 들어가 있는데 밀려고 했더니 지금 림과 이 핀의 거리가 이만큼이나 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거 실으실 때 지붕 같은 데 세워놓으실 때 나무에 세워놓으실 때 잘 모르셔서 그냥 드레일러 쪽에 그냥 기대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연질이기 때문에 쉽게 휠 수가 있어요.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행어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공간만큼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위가 아래쪽이 안쪽으로 먹은 거예요. 행어가. 여기서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밀면 되겠지만 저는 항상 교정을 할 때 미는 쪽으로는 잘 밀진 않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위쪽을 다시 밀어서 고무링으로 위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피면 밑에 쪽이 이 길이의 반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을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려워요. 긴 곳에 있기 때문에. 자, 맞추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레버를 잡아당기는 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잡아당기는 쪽으로 위치를 맞춥니다. 자전거가 딸려오지 않게 바퀴를 잡고 밑에 부분을 잡아서 천천히 당깁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이게 행어가 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벌어졌으면 당겨서 반 정도 간다 싶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체크하고 다시 고무를 긴 다음에 눌러서 밑으로 내려왔어. 절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귀찮으니까 한 번에 확 제껴버려야 되겠다 하시면 행어가
부러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뚝뚝뚝 끊어집니다. 뚝 끊어지면 기본 3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 아 지금 맞춰졌어요. 밑에 부분? 위에 부분입니다. 위 아래가 맞았으니까 이제 좌우를 확인합니다. 위치 항상 요 브레이크 닿는 면 쪽에 해주시면 좋아요. 다행히 좌우는 잘 맞네요. 근데 만약에 좌우가 틀어져서 여기에서도 힘을 주면서 교정을 하셨다 하시면 반드시 위 아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를 교정하면서 이 위아래도 틀어지니 같이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사방을 맞춰주어야 정확하게 드레일러 행어가 스프라켓 드레일러 풀리 케이지가 평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한 번에 확 챙겨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최대한 조심스럽게. 매장에서도 행어 교정할 때 꼭 고객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피다가 부러지시면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당연하게 이해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고객님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고 행어 교정을 하다가 부러져. 그러면 불쌍한 샵 사장님이 부러지게 돼. 손님이 왕이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교정이 끝났다면 체인 다시 원상태고 렌즈 공구에다가 걸어주시고 드레일러를 장착하시고 이렇게 장착하시고 다음주에 소개해드릴 시원호 뒷드레일러 장착과 세팅 방법에 대한 강좌를 보신 후에 완벽한 뒷드레일러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발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넘어진 적도 없는데 아 행어가 왜 휘어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뭐 이제 기어변속, 뒤쪽 기어변속을 너무 과격하게 하신다거나 너무 과격해도 자연적으로 조금씩 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차량, 트렁크나 뒷좌석에 실으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안 쓰시고 자전거 넣기 바빠서 그냥 막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전거 넣으실 때 아니면 따로 자전거를 따로 보관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은 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됩니다. 약한 애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삐뚤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